이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 프로미스 나인의 채영이 언니. 누가 훔쳐갈라 해도 얘를 꼭 써줘야 돼요. 이게 거의 제 키까지 올라가거든요. 이건 진짜 써야 돼요. 그리고 얘도 진짜 꿀템. 제니가 되고 싶다 할 때 얘를 좀 써주면 돼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진절미입니다. 여러분 제가 파리 올림픽을 가게 됐거든요. 오빠가 은행사에서 파리 올림픽 패키지에 당첨이 돼가지고 동반 1인으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파리 짐도 쌀 겸 여러분들께 꿀템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여러분 먼저 저의 캐리어 두둥 크래쉬 백이지. 이거 다들 아시죠? 아, 한번 유행을 엄청 탔었거든요. 얘가 산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좀 상처, 네, 더러워요. 근데 괜찮아요.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좀 파여있는 느낌이라 가지고 얘를 일본 여행 때도 갖고 왔었거든요. 편하더라고요. 딱 크기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화이트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챙겨가게 됐습니다.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. 그래도 손해 안 하실 거예요? 손에 들고 와야 될 것 같아요. 그 내부를 저는 내부가 좀 마음에 들어요. 저 솔직히 짐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인데 이렇게 천으로 돼 있어서 막 쑤셔넣고 그냥 얘만 닫아주면 돼가지고 편하고, 여기에 주머니가 하나 더 달려있어가지고 여기에 속옷 같은 거 쑤셔넣어주면 이용합니다.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템, 수영복입니다. 여러분 다들 샵사이드 아시죠? 좀 하이틴 무드의 쇼핑몰인데 이게 원래 외국 브랜드인데 한국에도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. 강아지 수영복이에요. 제가 테스리를 입양하기도 했고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. 이렇게 셋업인데 위에 탑이랑 팬츠.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이런 레이스 바지를 하나 걸쳐주면 좀 부담스럽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이제 파리 여행을 마치고 제가 또 독일 여행 일정이 있거든요. 거기 수영장이 딸린 호텔을 가게 돼서 그때 이걸 입을 것 같아요. 예쁠 것 같죠? 제가 비행기에서부터 메고 갈 가방이거든요. 그러니까 유럽에 갈 때는 도난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몸에다가 멜 수 있는 가방을 메라고 하더라고요. 얘를 준비를 했고 여기 유용하게 그냥 쓱쓱 막 꺼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누가 훔쳐갈라 해도 저랑 같이 딸려가는 거죠. 이렇게. 이 키링은 일본에 가가지고 디즈니 샵에 가서 그때 온 건데 얘도 달아줬습니다. 여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죠?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. 비행기에 제가 14시간 비행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팩을 4개를 준비를 했는데 메디힐, 마데카소 사이드 에센셜 마스크.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좀 열감이 있을 수도 있고 시원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민감수딩 시카 성분이 들어간 걸로 한번 챙겨봤습니다. 좋겠죠? 사실 제가 짐을 그렇게 막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. 그리고 이것도 보여서 넣은 건데 배달음식 시키면 아이고 미안해. 배달음식이면 하나씩 주잖아요. 근데 이게 언젠간 쓸 일이 있다 하고 제가 저장해두는 편이거든요. 버거 브랜드도 있고 맞네요. 아우어. 유럽은 이런 일회용품을 잘 안 준다고 들었어요. 그러니까 다 돈이에요. 그래서 얘를 챙겨줬습니다. 아 그리고 비행기 꿀템, 이 압박 스타킹. 제가 하체가 진짜 부종이 심하거든요. 얘를 꼭 써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진짜 위협감을 느껴요. 내리고 싶고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. 아니 진짜 제가 하체 부종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너무 답답하고 못 참거든요. 올리브영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꿀템. 쿠션이랑 파우더. 이게 패키지가 살짝 부끄럽긴 한데 미바. 미바 거고 이게 아는 사람들은 아는 꿀템이거든요. 그래서 이걸 누가 소개시켜줬냐, 프로미스 나인의 채영이 언니. 이채영 언니가 자기 멤버들은 다 이걸 쓴대요. 그래서 뭐야? 하고 써봤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. 쌩얼에 탁탁탁 하면 잡티 다 가려지고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고 살짝 촉촉하면서 그리고 이게 커가지고 거울도 쉽게 볼 수 있어요. 진짜 컸거든요. 요새 화장은 다 그걸로 하세요? 네, 요즘 이걸로 쓱 하고 시크 정도 하고. 이 파우더 릴리바이 레드 세범 락 팩트트. 얘도 가방에 쏙 간편하게 넣고 다니기 좋아가지고 땀이 났을 때 여름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면 개기름이 사라지거든요. 얘도 꼭 챙겨 다니는 템이에요.
영양제. 이것도 두 개 다 올리브영에서 쉽게 살 수 있는데 저는 꼭 하루에 이 두 개를 먹거든요. 얘는 비타민 C 그리고 프로폴리스. 프로폴리스를 제가 왜 먹냐면 피곤하거나 밤을 새거나 하면 여기 입술이 터지거든요. 이거를 방지해 준다고 하더라고요, 프로폴리스가. 그래서 항상 챙겨 먹는 영양제 두 개입니다. 그리고 틴트 두 개. 계속 지워질 것 같다, 신경을 내가 못 쓸 수도 있다 할 때는 이 릴리바이레드 쥬시라이어 워터 틴트 03는 발색이 엄청 진하거든요. 그 이런 색인데 착색이 이게 밥을 먹어도 잘 안 지워지는. 네, 내가 거울을 잘 못 보는 장시간 뭐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얘를 발라주는 편이고, 또 요 립 없으면 좀 뭔가 불안해질 지경이에요 요즘은. 얘를 써주고 있으면 얘는 누즈 케어 립추얼 쿨라워 컬렉션 릴리즈 체리. 지금도 발랐는데 약간 복분자색이라 그래야 되나? 근데 얘도 안에 착색은 되는데 마무리가 약간 글로시하게 돼서 둘 다 뭔가 쿨립이죠? 제가 쿨톤인 것 같긴 하거든요. 이 두 개를 제일 잘 써주고 있어요. 그리고 고체 향수 롱테이크의 샌다로드. 아, 제가 액상을 좋아하긴 하거든요. 근데 액상이 뭔가 깨질 수도 있고 이게 편할 것 같아가지고. 그리고 얘가 좀 안 부담스러운 향이거든요. 좀 우드 진짜 그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. 여름에 쓰기 좋은. 얘가 부담 없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가글. 이거 사실 최근에 광고해가지고 산더미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광고하면서 얘 빠진 거예요. 좋기도 하고 얘가 양치 후에 사용하면은 충치 걱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치과 요즘에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얘 때문에 안 가도 될 것 같아서 그 정도? 네. 난 귀가 얇은가? 그래서 얘도 챙겨줬습니다. 아니 계속 나가네. 너무 많은가?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. 마지막 에어팟. 얘는 비행기에서도 사용하고 호텔 가서도 뭐 편집할 때 잘 쓸 것 같아서 챙겼습니다. 저 이제 이 캥거루 가방은 끝이 났고요. 이제 패션 아이템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. 패션 하면은 선글라스. 선글라스를 3개를 챙겨갈 거예요. 뭔가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템이 선글라스인데 이거 두 개는 젠틀몬스터 제품이에요. 이렇게. 제가 이거 이 템을 진짜 좋아해요. 이거는 거의 제 눈이에요. 나갈 때 얘를 꼭 써주는 여름에 뭔가 제니 스타일? 진짜 내가 제니가 되고 싶다 할 때 얘를 좀 써주면 돼요. 내가 파리의 제니다. 네. 약간 자신감이 생겨요 진짜. 제니가 되고 싶을 때 써줘라. 그리고 약간 핑크 여신이다 내가 할 때 이 제품. 얘는 좀 포인트가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살짝 올블랙으로 입어주고 얘만 걸쳐주면 이게 쉐입이 또 특이해가지고 약간 누군지 못 알아보겠죠? 아닌가요? 알아볼까? 아 그래요? 그리고 얘는 최근에 산 셀린. 얼굴이 약간 조망만해지는 그런 선글라스거든요. 요즘 잘 쓰고 다니거든요. 테슬이 약간 산책시킬 때 테슬아! 네, 산책시킬 때 테슬아! 하면서 왜냐면은 또 좀 웃기긴 한데 초딩들이 저를 많이 알아보면서 따라다닌단 말이에요. 이 밑에 내려가면은 땡젤스 땡젤스 하면서 저를 이제 따라다녀요. 테슬이도 알아보고 해서 좀 저를 못 알아보게 감추고 싶을 때 테슬아! 하면서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솔직히 이 선글라스 뭐야? 할 수 있는데 옆에 하면 딱 셀린이 보여서 간지템. 그리고 얘를 구매하시면은 미니 백을 주거든요? 얘는 가방으로도 쓸 수 있어가지고 좋아요. 선글라스 놓고 다녀도 되고 틴트나 화장품도 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챙겨줬습니다. 일단 이렇게 올리고 할게요. 이게 비로소 제가 되는 느낌이거든요. 그리고 모자 두 개. 이거는 시티브리즈의 캡모자. 블랙은 솔직히 휘뚜루마뚜루라서 여기 로고가 좀 뭔가 유럽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포인트로 챙겨줬고, 꾸안꾸 느낌이라면 딱 꾸꾸 느낌을 줄 수 있는 캡모자도 하나 챙겼거든요. 청바지 이렇게 입고 딱 써주면 뭔가 살짝 꾸민 느낌이 나가지고 얘도 좀 꾸며주고 싶다 할 때 써주는 모자입니다. 햇빛이 또 많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챙겨줬습니다. 제가 또 직업이 유튜버 릴서다 보니까 최근에 구매했거든요.
솔직히 핸드폰 삼각대는 짧아가지고 좀 불편해서 어디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거의 제 키까지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춤출 때도 되게 좋고, 그리고 얘 밑에를 펼치면 좀 단단하게 넓게 잘 세워져서 얘 릴스 찍을 때나 뭐 테이블에서 뭐 먹을 때도 잘 쓸 수 있는 삼각대. 뭐 이렇게 가로 세로 다, 그리고 딱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서 편하게. 그 여행 갈 때 요즘에는 릴스를 꼭 찍잖아요. 릴스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할 때 핸드폰으로 찍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쿠팡에서 쉽게 살 수 있거든요. 얘를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메인 캐리어고 화장품 캐리어를 제가 또 이렇게 챙겼어요. 케어 기초부터 색조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. 내 기초 제품, 제가 피부가 그냥 세수만 하면 완전 속건조 땡기는 체질 아시죠? 그런 피부라서 오일을 꼭 사용을 해주거든요. 이게 바디 오일인데 얼굴까지 바를 수 있는 올 오일이라고 해서 하나 샀는데 계속 오래 쓰고 있어요. 얘도 없으면 안 되는 진짜 저한테 소중한 템이에요. 스킨 대신에 그걸 바르시는 거예요? 네, 오일로 하고 바로 얘로 점프해줍니다. 메디테라피 멜라주란 화이트 토닝 크림이라고, 얘도 거의 다 써가는데 그러니까 뭔가 끈적이지 않는 느낌이라서 촉촉해지는데 안 끈적여요. 얘를 듬뿍 발라줍니다. 얘를 발라주고 이거 두 개만 챙기면 솔직히 기초는 저는 끝났다고 보면 돼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저의 파우치. 저의 파우치에는 샤넬 뷰티에서 샤넬 제품을 샀는데 얘를 제가 어느 예능을 나가가지고 포인트로 한 50만 원치를 넘게 샀거든요. 샤넬에서 너무 많이 사니까 이 파우치를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얘를 준비를 했고, 아까 기초 쿠션 아시죠? 그것도 쓰지만 오늘은 좀 땀이 많이 날 것 같다 할 때는 이 에스티 로더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 쿨 바닐라 얘를 써주고, 얘로 이렇게 퍼프를 두들겨주는 편입니다. 딱 픽스가 돼요. 솔직히 수정 화장을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커버도 살짝 두꺼운 편이긴 한데 네, 유지력이 진짜 좋아요. 땀나도 좋고 그 수영장 갈 때도 얘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더블 웨어. 그리고 얘 마스카라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이거 보면 이렇게 얇게 슬림 마스카라인데 뭉치지 않고, 솔직히 픽서를 따로 사용 안 해줘도 얘로도 되거든요. 오늘 눈에도 얘를 사용해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뭉치지 않게 좀 얇게 픽스되는 마스카라라서 얘도 안 번져요. 그리고 솔직히 저는 화장품을 쓸 때 유지력이 좋은 걸 쓰는 것 같아요. 메이블린 마스카라. 아, 저의 꿀템 매드피치 무드 믹스 크림 블러셔. 얘는 크림 타입의 블러셔거든요. 지금도 썼거든요. 촉촉하게 올리는데 촉촉한 거에 비해서 살짝 보송보송. 한 번 더 발라볼게요. 찍어서 뭔가 딱 진짜 메이크업 완성됐다 이런 느낌의 색감이라서. 코랄 플러쉬, 제가 전 색상을 다 써봤는데 이 색상이 제일 저한테 맞더라고요. 풀톤이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블러셔입니다. 텐션이 낮아졌나요? 그리고 오프라 클라우드 9. 이게 진짜 예뻐요. 이게 그냥 보시면은 화이트 색상인데 바르면 약간 핑크기가 올라오거든요. 이렇게 광을 비쳤을 때 핑크가 살짝. 코끝과 애교살에 지금도 발랐는데 얘 있으면은 진짜 뭔가 메이크업 진짜 했다 딱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템인 것 같아요. 하이라이터 잘 안 쓰거든요 솔직히. 근데 이게 얇게 발리기도 하고. 아무튼 써보세요. 이건 진짜 써야 돼요 솔직히. 꿀템입니다. 얘도 꿀템. 여기 보시면 제 가르마가 좀 넓거든요. 타기도 했고. 근데 머리 묶어줄 때 이 에뛰드 팡팡 헤어 섀도우 팡팡 찍어서 머리를 묶을 때 이 헤어 라인이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. 이런 부분. 네, 이렇게 구렛나루 부분 가려주면은 앞에서 볼 때 얼굴이 좀 면적이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. 여기도 살짝 비어 보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.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. 땀이 나면은 까만 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얘는 그래서 머리를 묶거나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뭔가 비어 보인다 하는 부분에 톡톡 찍어주시면 좋은 필수템입니다.
그리고 얘도 진짜 꿀템. 얼굴 메이크업하고 목이나 팔이 타보이면은 떠보이고 그렇잖아요. 이것도 쿠팡에서 살 수 있는데 아이돌 화이트 텐 스프레이. 얘는 이렇게 흔들어서 목에다가 발라주면은, 그러니까 액체 톤업 크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름에 좀 내가 너무 탔거나 톤을 맞춰줘야 된다 할 때. 솔직히 근데 화이트닝 크림들은 다 끈적이거든요. 근데 얘는 안 끈적여요. 그래서 자주 손이 가는 제품이고, 팔도 이렇게 슥슥 하면은 톤업이 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좀 내가 하얘 보이고 싶다 할 때 온몸에 다 뿌려주고, 나 오늘 하얀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외출을 하면 됩니다. 예, 진짜 잘 쓰고 있어요. 요 가방 하나만 가져가기엔 좀 아쉬워가지고 블랙 힙색도 챙겨줬거든요. 얘인데 얘는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솔직히 챙겨가는 꿀템이에요. 얘도 뭐 휘뚜루마뚜루 다 들어가는, 은근히 넓거든요. 뭐 이렇게 꾸겨가지고 이렇게 모자도 들어가고 양산도 들어가고 이렇게 뚱뚱해져요. 넓어져요. 아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. 네. 그리고 여기에다가 좋은 게 모자 같은 거 여기다가 고정시켜서 이렇게 달고 다닐 수도 있는, 되게 유용합니다. 이제 여러분, 제가 옷을 뭐 입을지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 보도록 할게요. 선글라스 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개시를 할 제품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. 오프숄더 나시. 네, 이게 행궁동에서 쇼핑을 하다가 갑자기 발견해서 산 제품이에요. 저는 상의는 좀 핏하게 입은 편이거든요. 딱 핏한 재질에 오프숄더가 있는 거예요. 제가 또 쇄골 제가 또 쇄골에 자신감이 있어서 오프숄더를 좋아하는 편인데, 이게 편하게 생겼기도 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가, 제가 또 스카이블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스카이블루랑 화이트 재질 보자마자 아 얘는 내 거다, 유럽 가서 입으면 좋겠다 해서 샀습니다. 얘는 이게 치마 바지거든요. 체가 그렇게 마른 스타일이 아니어서 치마를 잘 안 입거든요. 뭔가 이렇게 프릴 재질? 풍성해 보여서 제 하체가 좀 가려질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얘를 딱 입어주고 부츠를 신고 딱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프릴 치마를 처음 사봤습니다. 그리고 첫 게시할, 솔직히 어디에서 입을지 몰라서 거의 진짜 산 지 1년 넘었거든요. 1년 넘었는데 계속 걸려 있었어요, 이대로. 근데 이 제품이 셋업인데 상의도 마찬가지로 얘도 크롭이거든요. 근데 니트 재질이라서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, 얘도 살짝 밴딩 바지인데, 네, 유럽에서 딱 이렇게 선글라스 껴주고 입으면은, 사실 근데 한국에서도 저는 제 맘대로 입긴 하거든요. 근데 왜 저건 안 입었어? 아니 근데 이거는 안 아까웠나? 좀 아까웠던 것 같아요. 예뻐가지고 아껴놨던 것 같아요, 왠지. 네. 얘는 큐리티의 셋업. 스포티한 느낌인데 이것도 운동화 신고 딱 깔끔하게 꾸안꾸 느낌으로 입어주면은 너무 예뻐요. 밑에도 또 속바지가 달려있어서 얘만 입어줘도 되는 느낌. 제 쇄골을 또 강조할 수 있는 핏이라서 되게 슬림해 보입니다. 이렇게 입어도 되고 뭐 이렇게 돌려 입어도 될 것 같아요. 네. 아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? 솔직히 이거 많이 입을 것 같아요. 무신사에서 구매를 했는데 패드가 들어있거든요. 그리고 그냥 나시가 아니라 여기 옆에 살짝 주름이 잡혀 있어가지고 얘만 입어도 좀 포인트 되는 느낌이 있고, 이렇게 딱 봤을 때 살짝 옆선이 올라가요. 그래서 좀 예쁜 것 같아요. 그냥 내가 뭐 갑자기 편의점에 간다 할 때 얘만 입고 속옷 안 입고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여름에 진짜 많이 입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청바지랑도 입고 뭐 선글라스 껴주고 하면은 시크한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도 아직 개시를 못했어요. 시티브리즈의 롱치마인데, 이게 뭔가 유럽 그 딱 아시죠? 그 베이지 배경에 딱 위에 까만 티 입어주고 이렇게 샤랄라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. 비침은 입어봤는데 잘 없더라고요. 이 안에 속바지가 있어가지고. 이 정도인데 딱 진짜 파리 배경에서 입고 찍으면 좋을 것 같은 프릴 샤랄라 스커트입니다.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잠옷, 제 최애 잠옷 두 개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, 사실 이건 잠옷이 아니거든요. 이게 원래 원피스로 파는 제품인데 잠옷으로 입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안에 속옷도 안 입어도 되고, 그리고 되게 기장이 길어서 부담스럽지도 않아가지고, 그리고 여행 갈 때 하나만 넣으면은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얘를 챙겨줍니다. 그리고 이 잠옷 이거 제가 많이 입어요.
하늘색도 있거든요. 하늘색 그 오빠. 오빠랑 세트. 근데 그거랑 또 다른 브랜드거든요. 솔직히 저는 잠옷 고를 때 여기 뭐야? 뭐라고 해야 돼? 꼭지 가려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사거든요. 근데 얘도 약간 주름이 앞에 띄어 있어서 가지고 옆에서 볼 때 꼭지스가 안 보여요. 그래서 시원하게 세트로 이렇게. 그리고 여행 갈 때 잠옷 입은 거 솔직히 사진 찍을 수도 있어요. 이런 프릴 예쁜 잠옷도 하나 챙겨줬습니다. 여러분, 제가 파리 여행을 가기 전에 짐 싸는 것들과 꿀템도 소개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?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? 좀 사고 싶었던 거. 아까 그거 쿠션. 아, 미바. 네. 저의 진짜 꿀템만 꾹꾹 담은 느낌으로 찍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, 또 숏폼만 했었는데 이제 롱폼을 주기적으로 업로드도 하고 이런 아이템 소개들, 그리고 브이로그, 뭐 메이크업, OOTD 이런 것들 많이 찍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, 또 보고 싶었던 저의 컨텐츠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태슬이와 함께 한번 재밌게 저의 일상도 공유해보고 재밌는 컨텐츠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다시 할까요? 태슬아, 그럼 태슬이도 같이 갈까? 여러분, 파리 그럼 여행 잘 다녀올게요. 안녕. 태슬아, 저기 봐야지.